3월 1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의정부시 미래사회협동조합은 지난 10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와 우리의 변화를 목표로 제1기 정치청년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개강식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 정치학교를 참여해보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이 정치를 이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배워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청년정치학교는 지역의 사회단체 구성원,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장년층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워크숍 형식 총 5회기로 기획된 정치학교는 유쾌한 상상, 열린 사고를 지향하며 9개의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죠. 행위만을 생각을 하지 그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고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한 표를 행사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미래의 정치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정치인이 될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 정치학교는 정치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필연적인 행위가 바로 정치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2022 부산국제차문화산업전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실 EA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차와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들의 판로 개척 및 소득 증대와 부산 시민들의 차 문화를 통한 정서 함량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3년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차 생활 확산으로 인한 차 문화 산업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들을 위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또 참가 업체에게는 직접 홍보 효과와 마케팅, 박람회 참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본 박람회를 통해 유통업체와 바이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했습니다. 이번 차문화 전람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이번에는 약 60여 명의 예술인들이 한국 예술 문화 명인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술인들이 공방이나 작업실에만 있지 아니하고 좋은 이 작품과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부산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도 부산 팀들을, 부산 명인들을 모시고 공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저희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한국 예술 문화 명인으로서 이번 기회를 많이 한국 예술 문화 협회를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찻집보다 커피숍이 더 많았던 과거에 비해 최근 한옥 인테리어의 전통 찻집이 MZ세대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진 MZ세대들이 찻집을 찾게 되면서 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 방송 황병양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